이제는 양손을 같이 붙여볼 건데요. 사실 이 노래는 조금 엇박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마디부터 4마디까지 양손 같이 붙여볼게요. 솔, 그 다음에 솔. 차근차근 붙여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8마디까지 해보겠습니다. 않고요. 7마디와 8마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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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까지 오고 파 먼저 누르고 파, 라, 라, 파, 그렇죠? 그리고 파 찍고 시, 레, 레, 미, 파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솔, 솔, 솔. 이렇게 해서 도돌이 돌았다고 생각하고요. 9마디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부분 하나 둘 셋 넷까지 오면 다시 1마디부터 8마디 반복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잘라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양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주를 같이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verything Happens to Me의 재즈 피아노 기초 튜토리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택트 따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